첫 번째 문장 정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25번. The advent of the printing press. 아, 인쇄기죠. 인쇄기가 출현한 거. 이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답니다. A defining mome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아, 어떤 문명의 아주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인쇄기 하면 뭐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구텐베르그. 그리고 직지신경인가? 우리나라 거? 직지신경. 응. 그게 몇십 년 앞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소재가 돼서 출제가 된 적 있어요. 문제로 그냥 토플에서 탭스에서 안 나오고 오히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 봤습니다. 소재 제시했어요. 어, 인쇄기 되게 좋은 거야. 긍정이에요. 주제는 모르겠어. 그런데 다음 문장 읽기 전에 이거 눈에 보이네요. 그러나 그죠? But 보였습니다. But. 자, 그러면 보니까 This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아, 이러한 정보의 민주주의화가 was no welcome. 환영스럽지 않았다. Welcome thing to those in power at the time. 당시에 권력자들에게는 그렇게 반갑지 않았다. 아, 내용 챙겨지네요. 그러니까 인쇄기가 그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식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눈이 띄는 거죠. 어, 눈이 띄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뭐 억압받고 착취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민중 봉기가 일어나니까 싫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바로 이쯤에서 챙겨졌으니 빈칸이 있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보니 such access to information blank. 어떤 내용 나올까? 긍정적 내용 나올 것도 같은데, 그쵸? 부정적인 멘션은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고 이 파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봅니다. 어,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간주되었다. Indifference, 무관심한 걸로 by those in power. 이건 바로 아니네요. A는. B는 어,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은 놓았다. The illiterate, 그러니까 문맹자들을 in more disadvantaged position, 보다 더 disadvantaged한 포지션으로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도록 했다. 말 돼야 안 돼요? 반대죠? 확실히 아니죠. B도. 그러면 C는 그런 정보에 대한 접근이 empowered, 힘을 주었다. People, 어떤 사람들? People in a way that threatened authorities. 아, 이제 권력자들을, 권력을, 뭐한 거, 권력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 안에서, 어, 사람들에게 뭐 했다? 그, 권력을 부여했다. 얘 어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권력자들이 싫어했으니, 나쁘지 않아 보이고, D는, 정보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만들었습니다. A rift. Rift는 이거는 이렇게 갈라지는 건데 분열이라는 건데 이거 모른다 치고 rift를 만들었다. 어떻게 upper랑 lower class가 access knowledge, 그러니까 이제 지식에 접근했는지. 그러니까 지식에 접근한 방법에 분열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C에 밀리네요. 그니까 답은 뭘로? C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 선생님, 이거 몰라요. 근데 시험 봤는데 어떻게 해요? 단어를 몰라. 보기 단어를.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틀려요. 네. 그... 기본적으로 탭스는 어떤 보기 장난을 뭘 가지고 치냐면 동사랑 형용사 갖고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명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은 명사를 잘 모르겠다 싶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그 부분을 보고서 이렇게 쓰레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를 내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기 장난치느냐? 반대말을 집어넣어요, 얘네들이. 반대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올바르지 아니한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자, 하다못해 우리 방금 푼 문제에서도 요거 장난친 거예요. 형용사죠? 어드밴티지인데 이렇게 만들었고, 이것도 무관심이 아니라 지금 관심 보였죠? 그쵸? 역시. 자, 이렇게 정리해 보셨습니다.